안녕하세요, 마로입니다. 원래 제가 뷰티 유튜버잖아요. 근데 오늘은 색다르게 아이패드 케이스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어때요? 제가 로즈골드 핑크 코랄 덕후잖아요. 근데 되게 탐낼 만한 그런 케이스 세트 아닌가요? 그럼 바로 정보랑 상세 스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이 케이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타오바오 같은 데서도 판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산 옵션은 2018년도형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에 터치패드가 들어있는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세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2,733원이 들었고요. 발송부터 배송까지 한 2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일 정도 만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써보려고 이 케이스를 뜯었는데, 요 안에 이 케이스랑 키보드 서비스로 아이패드 액정 보호 필름도 같이 줬고요. 여기에 이렇게 볼펜이랑 터치펜으로 쓸수 있는 이 펜도 같이 줬습니다. 근데 사실 애플 펜슬이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어랑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사용 설명서 플러스로 스티커 같이 왔는데, 제가 6000 메시지란에 코리안 플리즈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글 자판이 프린팅 되어 있는 스티커랑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은 스티커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는 C타입 충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C타입 충전 까지 같이 줬어요. 그리고 이 작은 박스 안에는 마우스랑 또 중국어랑 영어가 적혀져 있는 사용 설명서. 그리고 마우스는 아까랑 다르게 마이크로 5핀 충전이기 때문에 5핀 충전 잭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베이비 핑크빛의 컬러를 골랐는데 민트랑 옐로우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까이서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 아이패드는 지금 이렇게 닫으면 애플 펜슬까지 커버가 되는 형식이고요. 안타까운 점은 다른 아이패드 케이스랑 다르게 자동적으로 화면이 꺼지는 기능은 없어서 따로 이렇게 화면을 꺼줘야 합니다. 거치 방식은 비슷하지만 펜슬 커버 부분을 이렇게 딱 맞추고 기본적으로 화면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다른 패드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치를 해놓고 노트 작성에 편한 모드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는 자석으로 붙여져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쯤만 걸쳐서 자석으로 또딱 맞는 키보드를 붙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로즈골드 이런 핑크 쳐돌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샀던 것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게 제첫 번째 케이스, 이게 제두 번째 케이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거 중에는 이두 번째 거가 사용감이 제일 많아가지고 좀 때가 탄 편이고요. 때가 타지 않았던 거를 감안하더라도 색감 자체는 저는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시킨 요세 번째 거.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케이스가 가장 베이비 핑크답고 제일 산뜻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샀던 거랑 두 번째 샀던 거둘다 아이패드 본체를 이렇게 반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에다가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구매한 이 케이스는 아이패드도 이렇게 자석으로 딱 붙는 형태여서 가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고정하는 케이스를 쓰시다가 아이패드가 휘었다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가 좀 걱정이신 분들한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대신에 이 제품은 아이패드 이 바깥 부분 이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패드 케이스가 있음에도 아이패드 파우치에 또 넣어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요렇게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시라면 아이패드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옵션이 터치패드가 있는 거랑 없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왕 사는 거 터치패드가 쓸모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사용해 봤을 때는 이 터치패드가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아이패드는 화면에다가 직접 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굳이 터치패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진 않고요. 키감 자체는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식 속도나 인식 정확도에 있어서는 살짝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전에 타오바오에서 샀던 이런 키보드 일체형 아이패드 케이스에서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안 먹었거든요. 키보드 자판 인식이 완전 오류가 났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그래도 그 입력한 대로 글자는 나옵니다. 다행인 건가요? 아이패드 자체를 노트북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요게 정말 자석이 같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도 잘 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업무를 좀 보셔야 되는 분들한테는 가끔씩 쓰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키보드랑 이 무게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휴대성이 좋고 가볍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심지어 이 키보드를 떼어내도 그냥 요거 자체의 무게도 조금 나갑니다. 그럼 이렇게 거치 모드를 놓고서 한번 연동을 시켜볼게요. 여기에 온 버튼으로 눌러준 다음에 블루투스에서 키보드. 빨리빨리 치면은 인식이 너무 느려서
잘안돼짜증나천천히목소리다버스로치면또괜괜찮키키뽀뽀한데왜잘안되니약간인식이좀구려요그리고이렇게치다보면은계속요런점이나타나는데이건터치패드거든요쓰면서바로바로고치고긁고하기에는조금도움이많이되긴하지만글씨치면서계속터치패드가눌리기때문에이게또신경을쓰다보면은좀거슬리는부분이있습니다이렇게두손가락으로사용시마우스휠처럼사용을할수가있고요이렇게화면전환도가능하고이런식으로어플간의변동을할수도있어요이렇게펑션키도있기때문에누르는대로조절도가능하고요복사붙여넣기잘라넣기까지있어서유용하게쓰려면또활용을제대로할수있는키보드입니다마우스는이베이비핑크보다는조금더쿨톤핑크인데요얘도소재자체가되게가볍고좀싸구려틱한느낌이있어가지고굳이아이패드를진짜노트북으로쓰겠다라고마음먹으신분들이아니시라면마우스까지는비추입니다온으로바꿔놓고요여기에있는버튼을꾹누르면이렇게파란불빛이들어오면서연동이됩니다여기도마우스연결그러면얘가이렇게마우스휠로사용이가능해져요이런식으로이제마우스로도이런게가능한거죠이게너무가벼운느낌이라서컨트롤하기가조금힘들긴한데그래도나름이렇게스크롤도다되고이아이패드를키보드랑마우스만있으면노트북처럼활용이가능하다는거죠보통이런경우에는아이패드를자바라에다가거치를해놓고뭐침대에서마우스로컨트롤을한다든지이런키보드로컨트롤을한다든지하면서뭐이북을보던가뭐기사를찾거나이런식으로활용하기에는충분히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총평장점은색깔이예쁘다케이스키보드마우스까지같이오는데5만원대면꽤가성비가있는것같다세번째내가원하는식으로이렇게펜슬이보호되는커버딱달라붙어있는자력플랫하고예쁘게들고다닐수있는키보드뭔가이렇게세트로가지고있으면기분이좋아지는그런디자인 이렇게보시면될것같아요그리고단점은배송이조금오래걸린다는점두번째생각보다무겁다는점세번째키보드나마우스인식률이살짝떨어진다는점일것같아요자이렇게해서제가오늘조금신박하게아이패드케이스리뷰를해봤는데요이영상이도움이되셨다면구독이랑좋아요꼭부탁드리고요저는뷰티유튜버랍니다그리고또별걸다리뷰하는마롱이될수있으니아이디어도막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럼오늘도영상끝까지봐주셔서감사드리고요우린다음영상에서만나요오늘도달콤한하루되세요